중학생 때의 일이다. 그날 부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반 여자아이 두 명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. 저기, 이 건물 여자 화장실 문에 열쇠가 하나 걸려있는데 아무리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. 네가 한번 봐주면 안 될까? 조금 귀찮긴 했지만 여자아이들의 장난일 수도 있겠단 생각에 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갔다. 잠겨있는 문은 밖에서 아무리 노크를 하고 큰 소리로 외쳐봐도 열리지가 않았다. 아래쪽을 들여다봤지만 발도 보이지 않았다. 야, 안에 대체 누구야? 나 올라간다. 난 문을 올라타며 안쪽을 들여다보았다. 안에는 사람은 없었고 변기 커버 위쪽에 빨간 색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.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는 빨간 색종이라니. 역시 여자애들이 장난을 친 거였어. 난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나왔다.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. 같은 상황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이어졌고 매일 똑같이 잠긴 문과 빨간 색종이가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. 다음날 부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자아이 한 명이 부실로 뛰어들어왔다. 그러더니 내 팔을 잡아당기며 날 그 문제의 화장실 앞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다. 화장실 앞에는 다른 여자 한 명이 주저앉아 있었다. 새빨개져 있어.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. 난 용기를 내어 문 위로 올라가서 안쪽을 다시 들여다보았다. 화장실의 벽은 온통 새빨갛게 변해져 있었다.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벽은 무언가로 칠해진 게 아니라 새빨간 색종이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. 그걸 본 순간 온몸이 굳어져 버렸다. 이건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생각에 난 선생님을 모셔왔다. 화장실 안을 보신 선생님 역시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서 계셨다. 우리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며 선생님 설교를 들어야 했고 그 화장실은 사용이 금지가 되었다. 그 이후로 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았다. 하지만 그런 짓을 한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고 그 일은 그렇게 의문으로 남아버렸다. 성인이 된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어린 시절에 무서웠던 사건이다.